아주 좋아요. 이거는 100% 안 좋은 아주 거. 아주 좋아요. 100% 안 좋은 거. 저도 세 명 다 안 와도 돼요? 그냥 뽑을 놈 뽑고. 어? 그럼 난 형 할래. 야, 아~ 진짜 대단하다, 대위. 자, 무진 씨. 짠. 제가 아는 우진이는 상처 받습니다. 이거 100% 받습니다. 저렇게 카리스마 있는 우진 씨가 랩할 때 그렇게 멋있는 우진 씨가 대기실 가서는 너 진짜. 너 진짜. 요즘에 그 정도 아니야. 잠깐만 좀 긴장돼. 이걸 보면 상처 받을 수 있는데 이유를 들으면 괜찮아. 그럼 밑에 줄 읽었는데 안 됐을 것 같은. 자 나는 안 들어. 실망했어. 어떻게 어떻게 충격에 빠졌네. 어떻게 나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 우진 운다. 우진 운다. 자 우진 씨. 야 우진 운다. 아니, 자 아까 제가 그렇게 이제 막 많이 이렇게 네. 아니야. 이런 질문을 왜 주는 거야? 왜 이런... 일단 형이랑 나는 형은 게임을 되게 좋아하잖아. 그러니까 난 단순했어 그냥. 형은 게임을 좋아하고 난 게임을 안 좋아하니까 나는 형이랑 같이 게임을 못 해줄 것 같아. 형한테 좋은 친구가 돼줄 수 없어. 그래서 나는 오히려 좋은 친구가 돼주지 못할 바야 네가 칠 떠난다. 나는 형이랑 평생 갈 거야. 우진이 이거 젤리 하나 줘. 먹어. 아 우진이 이거 먹어 진짜. 기분 좋아. 하나 더 젤리 먹어. 자 이거 좀 먹고. 우리 조카 이거 먹으면 풀리거든. 우진이 맛있다. 아 진짜 웃기다. 이거 먹으면 풀려. 기분 좋아하시네. 기분 좋아하시네. 아유. 야 젤리 하나 기분 좋아하시네. 아주 그냥. 우진이가 네. 되게 약간 상남자의 약간 경상도 싸으 이거잖아요. 근데 웅이 형이랑 저도 잘 안 왔는데 네. 유독 대위만 좀 많이 안고 있어요. 대기하거나 뭐 스케줄 가는 때나 뭐 일단 은근히 스케줄이 많아. 근데 뭐 옛날에는 좀 하면서 좀 이렇게 했는데 네. 요즘에 또 이렇게 받아주니까 야 기분이 좋아요. 귀여워. 기분이 좋아요. 아유, 뭐 그랬어요.